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가 밝았네요. 지난 한 해 동안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새해 인사를 드리는 영상을 짧게 준비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는 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는데 영상 제작과 업로드 주기가 너무 일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올해에는 좀 더 많이 분발해서 자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애를 좀 많이 쓰겠습니다. 올해는 경자년 쥐띠 해죠. 쥐는 아주 영리하고 민첩하면서 빠른 특징이 있는 동물입니다. 쥐의 캐릭터로 유명한 것은 디즈니사의 미키 마우스가 있죠. 미키 마우스 캐릭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 링크를 눌러서 제가 올린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미키 마우스처럼 민첩하면서도 효율적인 일들 많이 하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채널도 새해에는 너무 방만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주제를 좀 많이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림 초보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을까에 대한 드로잉 팁을 좀 많이 드리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연필이라든지 펜, 수채 물감 등을 이용해서 여행 드로잉을 많이 하고 이에 대한 영상을 좀 더 집중하여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수채화, 아크릴화, 유화 등 제가 작업을 하는 평면 회화에 대한 영상도 꾸준히 올리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좋은 그림 많이 그리시고 하는 일이 모두 잘 돼서 성공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채널에 대해서 구독과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제가 올리는 영상을 그때그때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